이거 잔대요, 잔대. 잔디요? 잔대. 이걸로 나물로도 해먹고 수분찜을 할 거예요. 잔대로. 이거 잔대 순으로 만든 장아찌예요. 4월달에 나올 때 어린 순 데려가지고 간장하고 물하고 끓여서 붓는 거예요. 잔대국이라는 거거든요. 도둑처럼 구워 먹으면 잔대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잔대를 이렇게 넣고요. 한 시간만 구우면 잔대가 더 우러나서 아주 맛있는 잔대백숙 될 거예요. 병원소로 어울리는 곰소리라는 소나무예요. 이건 남천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. 이건 다육식물이 아니고요. 바위솔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. 바위솔 동산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. 석부작식으로다가 만들어서 이건 알봄이라고 하는데요. 사계절 내내 푸른 모습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. 이것은 체리, 이거는 피핀, 붉은 바위솔. 블랙탑 바위솔이라고 거미줄을 친 것처럼 보여서 거미 바위솔, 삼색 바위솔. 봄이 되면은 더 화려하게 이뻐집니다.